먼저 일단 뭐 오늘 비가 오는데 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단 제가 이사를 마련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공인으로서 일단은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일단 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.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제 늦게나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오늘따라 비 굉장히 많이 내요. 늘 많이 했지만은 오늘 비도 오고 비 많이 그러네요. 고수님과 합의가 잘 마무리됐고요.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제 중점이고.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과 저희 주인분들까지 이게 제가 너무 실망 아닌 실망을 시켜가지고 되게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더 많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안 됐으니까 또 많이 박치네요.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앞으로 제가 시합할 수 있게 시합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합을 할 수 있게 기회 주신다면은 정말 운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. 그게 제 길이고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워낙 또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일단 제가 20대가 어딨어요. 제가 뭐 알다시피 보통 사람과 달리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일본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제가 뭐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. 하던 건 똑같고 어디 가나 항상 눈에 띄고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국민 여러분께 있다가 제가 보답하는 길은 아무래도 제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보답하는 길인데 이 길을 기회를 놓지만 바람이고요. 일단 뭐 정문홍 대표님께 있다는 뭐 부탁하는 바람이고요.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예전에 기량처럼 빨리 끌어서 그런 모습을 꼭 또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네, 죄송하고요.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. 진짜 당무에는 다른 생각 안 없이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. 정말 운동할 거고요. 운동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유지영기 국무변호사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.